네, 안녕하세요. 회장 잠시. 아, 원래 잠시 안 불렀는데, 아, 배웠고, 칼국수 하나 끓였습니다. 칼국수. 아, 멸치 칼국수 오랜만에. 아, 저번에는 말국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말국이 있네. 아, 이게 왜 이렇게 잘 요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. 칼국수가 라면보다 이상하네. 먹고 들어가겠습니다.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이거 먹을게요. 양꽤 되네. 하나 끓였는데. 양쪽을 자랐는데 위로 되네. 꽤 그 들잖아요. 그때는 소금덩어리, 소금덩어리. 응? 말국이 없으니까. 저녁에는 갈탕 사왔으니까, 저녁에 알탕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알탕. 두개 사는데 섞어서 해야지 뭐. 일단 조금 기대가 돼. 밥도 해야 되고. 일단 천천히 미리 해놓으면 또 정육값 나오니까. 저번엔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만 사다가 해먹는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또 그거 일일이 해야 되잖아 또. 아. 주말에 또 놀러 가시는 분 많잖아. 날씨 좋으니까.
수육장실 생긴 된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여기 꺾인 것 같아요. 하루 1달러. 1달러도 안 되죠, 이거예요. 역점 몇 달러. 기껏해요. 하루 1달러라고 치면 한 달에 30달러 아니야. 30달러면 얼마야? 겨우 4만원 아니야, 4만원. 싫합니까 그거? 물로 국물은 남겨야 되는데. 물이나 먹어야겠다. 아휴. 커피 넣고 이런 것도 좀 귀찮고. 물 빼는 차원이지 뭐. 8분 안 됐나? 8분 넘어야지 중간 광고 들어가니까. 좀만 채울게요. 호두가 좋다, 호두. 아유. 호두 먹고 나면 이제 8분 되겠지. 8분 넘어야지. 옛날에 10분이었는데 지금 8분인 것 같아. 어차피 뭐 8분 넘거나 안 넘거나 뭐 안 보는 거 마찬가지지만. 야, 호두 견과류 좀 먹어줘야 돼. 롯데마트에서 9천 원인가 한 거였던데 세일을 갖고 구석에 있던 거야. 그 앞에서 홍보하고 있는 건 더 비싸. 그거 샀으면 바가지 쓸 뻔했지. 그냥 값이 싸고 양이 많은 걸로 그랬는데 코딱지 많은 걸 몇만 원에 파니까. 그것도 세일이라고 그냥 자꾸 사라고 그냥 어떻게 균착해 보든지. 그러니까 그 판매사원 아줌마야. 한참 서 있으니까 돈이 없어 보였나 봐. 살 능력단다면서 그건 보고 있다고. 그런 소리 얘기하더라고. 근데 주박을 내다가 자기는 돈이 얼마 많아서 그런 거 팔고 있어. 그런 데다가 그 시시코너에서도 그렇더라고. 그 치즈코너가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. 뭐 어떤 또 먹는다고 또. 아휴.
가는 데마다 아주 시비 오는 사람들 많아갖고 나한테만 그래요 왜 자꾸 응? 좀 그러지 마 작업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 응. 어떻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 알아? 이럴 게 없는 사람이야.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. 물불을 안 가리잖아. 근데 뭐 어떤 거 까불면 끊고 다시 한다니까. 쓸데없는 소리 했고. 그냥 그래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. 아, 좋대 꿀.